장애인들의 완전한 자립을 위해 탈시설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전라북도 도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임지윤 기자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전라북도 도청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 계획 수립 촉구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무주 하은의 집 전국대책위원회, 전북장애인인권옹호연대, 전국장애인약협의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 7월 전라북도 무주 하은의 집 생활재활교사들이 거주장애인을 일상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건으로 인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입니다. 2019년 전북 장수군에 위치한 베델 장애인의 집에 장애인 폭행, 성추행, 횡령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전라북도 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무주 하은의 집 종사자들 사이에서 속어가 존재할 정도로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기하며 민간 합동조사를 요구해왔습니다. 사실은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장애인 인권 침해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시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것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무주 하은의 집 전국 대책위가 함께 지금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한편 무주 하은의 집 관련 사건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난 2020년 10월 27일 전라북도 조사 결과 사회복지사 4명이 약식 기소됐고 그중 1명만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 원을 구형받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뉴스 임지윤이었습니다.